쪄서 반찬으로도 아유, 맞아 반찬 한다고 해요. 진짜 외술이에요. 아따. 네, 얼마나 네. 자연산 네. 바다에서 나오는데 네. 좋은지 몰라. 어 그러니까. 드셔도 질리지도 않고. 망둥어 처음 먹어봐 언니. 네, 드셔보세요. 어때요? 맛있다고. 고소하더라고요. 언니 드셔도 네. 진력도 안 나. 진력도 안 나고. 갈대천 마을은 바다뿐만 아니라. 산과 들이 있어서 갯벌과 또 농촌 체험을 함께 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야, 정말 좋은 곳입니다. 그렇죠? 어이? 어머, 어이? 뭐야? 어? 아니, 이게 뭐예요? 누군가 날 노리고 있다니! 세상에! 안 되겠다. 얘들아! 날 따라와! 누가 있다고? 아무도 없구나. 가자! 아니 말이야. 객기 한번 부려본 거지. 말이야. 이게 말이 될. 오미 자, 이곳에서는요, 전통 무예인 국궁을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활쏘는 데가 생겼어요? 저희 마을은 옛날에 그 이조실록에 보면은 네. 태종 이방원 그 임금께서 네. 그 세종대왕하고 양녕대왕하고 그 치들 와가지고 예. 여기서 주둔지를 정해놓고 그 옛날부터 그 활터로 그 운영됐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유래를 살리기 위해서 제대로 이거 활터 그 체험마을을 만들었습니다. 준비. 오, 야, 오! 오! 야! 야, 잘 썼다! 어? 오, 썼다! 명중인 거야? 결과를 안 보여주셔서? 그러게, 저도 궁금하네. 기억이 안 나서. 그래? 보통 때 스트레스가 뭐가 있었어? 동생. 동생? 학원. 동생이랑 학원? 자, 스트레스 쌓인 아이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눈썰매장입니까? 예! 오, 와. 봄에는 잔디썰매, 겨울에는 천연 눈썰매장! 미리 신청만 하면 이용 가능합니다. 아, 이것까지 하면 스트레스 확 풀리겠어요. 이게 말이에요. 지금 장미아 씨, 저 장미아 씨 맞죠? 빨간 옷 어린이, 빨간 옷. 거꾸로 처박혔어요. 야, 얘들아, 니들 어디가, 응? 야! 니들 어디 가냐? 아, 다들 야! 놔두고 어디 가시는 거야? 어디가? 나 가두고 어디가? 야! 선수, 이거 어떻게 가야지? 따라가야죠, 뭐. 자, 애들을 찾아서 마을 체험센터에 가봤더니 아이고 세 얘네들이 찐빵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 만들기도 쉬워서 아이들이 아주 잘 만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 반죽이 보라색이죠? 그렇죠. 보라색. 잘 보셨어요. 해풍을 맞고 자란 네. 쌀이고. 쌀! 재료예요. 네. 해풍 맞고 자란 쑥이고. 쑥이고. 요거는 네. 팥이 아니고 네. 뭐예요? 바로 네. 요거예요. 이거 블루베리죠? 그렇죠. 해풍 맞고 자란 블루베리. 오. 블루베리는 뭐 다 아시다시피 눈에 아주 좋다고 하지요. 시력에 좋은 안토시아닌이 포도보다 30배나 더 많이 들어있다고 해요. 아, 진짜 좋아하는데요. 아 그래요? 아, 맛있죠. 맛있죠. 갈두천표 삼색찐빵 완성. 색이 참 이쁘죠? 색도 색인데 겨울에는 일단 이 찐빵 하나만 먹으면 든든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또 그거 속도 꽉 차서 하나만 먹어도 좀 든든할 것 예,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또 쌀 반죽이라 씹는 맛도 좋고요. 직접 만들어서 그런지 더 맛있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이거. 네. 먹어보니까 어때? 쫄깃쫄깃하고요. 이제 하나 먹어도 배가 부른 듯한 느낌. 제가 그 얘기 했죠. 그래요. 그런 느낌이야. 든든한 걸 느끼는구나. 어린데도 맛있어. 네. 오, 엄청 맛있어. 네. 오, 햄버거가 맛있어. 찐빵이 맛있어. 햄버거. 아유. 햄버거야? 가만있어 봐. 아, 내가 이럴 때가 아니라. 그 6시내 고향 성세정 아나운서랑 오정현 아나운서랑 맨날 네. 자기네 맛있는 거 좀 싸다 달라 그랬거든. 그렇죠, 네. 그렇죠. 저기 내가 이거 두 개 싸가지고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내가 스튜디오에서 줄게요. 오, 웬일인가요? 와. 그럼 저희 곧 이거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좀 주세요, 지금. 와, 근데 네. 중요한 건 보니까 내 옷을 갈아입고 왔어. 아, 뭐예요? 찐빵을 안 갖고. 내가 다음에 저 옷 입으면 갖다 드릴게. 아, 진짜. 어차피 있었어. 그 사이 안 상할 기분이네. 진짜. 기대한 우리가 잘못이죠. 잠시 믿었건만. 집세기 들고 어디 가시는 겨? 아, 우리 네. 동네 기니 쓸띠가 있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갑니다. 아니. 큰 보물이요, 우리 동네에서. 따라만 와보셔. 따라가야 돼요? 아마. 참 이쁘니까 자꾸 따라오라고 유혹만이야. 아싸, 하울 저기 가봐요. 뭐 제멋에겨워 사는 거지. 방송에서 자꾸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궁금하면 따라와 보세요. 볏짚으로 모르겠다는 건지. 자, 볏짚을 애타게 기다리는 이곳. 벌써 마을 분들이 저렇게 도착을 해서 계시더라고요.
아, 늦어서 미안해요. 사랑 눈이 내리나 봅니다. 네.